좋게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Nice to meet you,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9월 10일이죠. 새롭게 한 주간 또 시작했는데, 자, 이번 주간 상당히 변동성 예상됩니다. 자, 해외 시장도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고요. 환율 문제, 내지 미중 무역 분쟁 뭐 하나 편한 게 없어요. 남북한 문제, 그러니까 북미 문제도 자 호전되는 듯 하다가 또 실망하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마감 방송을 오늘 조금 그래도 시간 좀 가지면서 한번 저도 잘 체크 못했으니까 체크도 같이 해가는 겸 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예상되고 오늘 아마 콜 옵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끌려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지금 코스피 200지수가 293.7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등가격이거든요. 약간 위에 295.00은 아직까지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 단계 밑이니까 여기는 지금 겨우 플러스 0, 1%도 안 되고요. 여기 위에는 지금 까지고 있고요. 8%, 26%, 40% 까졌고요. 풋옵션 25%, 33%, 40% 밑으로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희말이 없고 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누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양매수에 가까워요. 자, 일정 폭 안에 이 밴드가 어떻게 되느냐. 283 그리고 300 안에, 여기 안에 있으면 좀 마이너스고요. 300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그리고 기타 금융 비교적 양매도 포지션인데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거 본다고 저대로 안 돼요. 자, 먼저 오늘 장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20일이 깨지면서 우려 섞인 마음에 전부 다 던져 해서 현금 보유 100%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쉬운 종목도 좀 있지만 그것은 추가로 수익을 못 냈을 뿐이지 위험관리 잘했다고 저는 아직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오늘 올라서 그렇지 밑으로 박살났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던질만한 자리에 다 던졌고 수익 내면서 잘 던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아쉬움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아쉬워하시면 안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1150억 규모로 샀는데 이거 썩 좋은 모습으로 산거 아니에요. 막판에 그냥 손바뀜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막판에 기간 외국인 그냥 크로스섬 해가지고 손바뀜 있었지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매수세 아직까지 별로다. 코스닥은 외국계 겨우 찔끔 보합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별로에 수급이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리고 선물은 당연히 쭉 땡겨놨네 오늘. 그래서 그나마 오늘 안 빠졌던 겁니다 밑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닥터K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의 선물은 이거 10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을 이제 선물 포지션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이제 입에 좀 붙여야 되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으로 10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쨌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선물에 궤적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컨트롤 된다.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컨트롤 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은 뭐냐? 개인이 콜 사면 안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게 컨트롤 콜 옵션 사면 지수 못 올라간다. 그게 11이고요. 자, 12 풋 옵션 사면 빠지지 않는다. 그죠? 딴 거는 별 상관없고요. 자, 오늘 선물로 좀 붙들어 놓고 외국계 막판에 기관하고 손바뀜 있었는데 자, 뭐 어떻게 무슨 사정으로 됐고 어디가 집중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다행인 것은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현재 반등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꼭 나빠서라기보다 위험관리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아, 여기 보면 일봉상의 20일과 60일의 저항권입니다. 그죠? 자, 언제라도 밑으로 처질 수 있는 모양이다. 처지게 된 모양 진짜 안 좋아지니까 계속 긴장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33% 하락입니다. 자, 하락인데, 뭐, 그만 해요.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이 14억밖에 안 사고, 기관이 마이너스 400억 정도 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 보죠. 해외 선물 지금 제가 안 펴놓은 관계로 그냥 지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체크할게요.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7% 상승 중, S&P 선물 플러스 0.14% 소폭 상승. 자, 지금 니케이가 플러스 0.30 플러스 상해가 안 좋네요. 마이너스 1.21% 하락. 가권도 안 좋네요. 야, 근데 우리나라 왜 이리 좋지? 뭐 이상해요. 가권 마이너스 1.12% 하락입니다. 자, 이 가권 지수가 대만이잖아요. 대만이 제법 우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하여튼 최근의 궤적은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아권이 좀 흔들리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한 게, 그것도 찝찝해요. 솔직히. 찝찝합니다. 찝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 빼야 돼요. 제 기법이 뭐라고 그랬죠? 숟가락 기법이에요, 숟가락 기법. 외국인이 막 1조씩 때리는데, 1조 1000억 넘게 때리고 하는데, 숟가락 꼽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밥통을 엎었는데, 그죠? 밥통에 밥 담을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한 스푼 형님아 좀 더! 이렇게 할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에이, 안 던졌으면 오늘 좀더 좋았을걸.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조금은 들어요, 솔직히. 그러나 웃으면서 넘깁시다. 밑으로 조정받으면 더 박살날 거 일단 그것을 방어하는 데더 주력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야, 삼성전자가 1.3%로 상승했어요. 자, 하이닉스 뭐 0.8이고요. 플러스. 야, 우리 가지고 있는 누구야? 정혜님이 갖고 있는 삼성전기가 조금 밀렸네. 그러나 아직까지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나중에 봐야 돼요. 그 대신에. 서울 반도체 지연차 8% 올랐네. 야, 하락추세 일단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하락추세 돌파. 서울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어저께 하루 뭐, 뭐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9% 빠졌다고 우리나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개패듯이 패더니 하루 만에 좋아진 겁니까?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거 전부 다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조선주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야, 건설주가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아, 현대건설 안 팔았으면 진짜 오늘 거품 무는 건데. 현대건설 진짜 제대로 잡았는데, 그죠? 아. 보십시오, 그죠? 전고점 딱 깨놓은 7%, 야. 아유. 한번 안 아쉬워할래도 좀 아쉽긴 아쉬워요, 솔직히. 제대로 잡았는데. 그러나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 아쉬워해서 안 됩니다. 꾹 참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남북 경협이 최고 강세였다, 건설주가. 자, 철강은 포스코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별로고요. 화학도 뭐 그만 합니다. 2차 전지도 좀 강했고, 석유화학도 좀 강했고, 자동차 약세였네. 그죠? 자, 다 8만원 자리에서 팔고 나니까 쭉쭉 빠집니다. 자, 오늘 또 바이오 제약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 우리 채팅방에서도 나왔는데, 해필 닥터K가 최고 좋다는 건 플러스인데,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2%대입니다. 여러분들, 닥터K가 이 차트 분석하는데, 제법, 그래도 퀄리티 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차트가 좋아요, 여러분들. 왜, 여기에서 왜 좋다 그런 줄 알아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했다 안 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차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격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상승할 폭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저항권이 저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반등,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만큼 시도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치유 선수 여기서 딱 들어와 묶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분석할 때
이게 최고 낫다고 지금 며칠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일주일 이상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가장 안 빠집니다. 그죠? 그런 거 잘, 앞전 상황들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나중에 체크할 거고요. 야, 한미약품을 제가 분명히, 러시아 계신 안나한테 분명히 이거 잘, 이거 깨지면 잘 대처하라 그랬는데, 아, 잘 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러시아 계신 안나,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4시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전략을 잘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알아서 대응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 요새 소식이 없어요. 바빠요. 야, 브라질 요새 좀 상태 안 좋다더니. 야, 글로벌합니다. 글로벌해. 야, 러시아, 브라질, 호주, 한국 4개국 동시방송. 야, 글로벌해요. 자, 앞에서 우리 직원들이 막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여러분들, 큰 전략 드리면, 안에서 자율적으로 잘 수행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닥터K의 이용법을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딱 뿌려드리면, 알아서 적절하게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 전략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디에 깨면 안 되고, 어디까지 목표치고, 그게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뽕을 뽑고, 그죠? 현대차도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빠져요. 매도 포인트 나쁘지 않고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 어느 하나만 찔끔 들어가고 어느 안 들어가고 하지 말고, 물론 그건 다 자유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적당하게 하면 손해 볼 일이 잘 없다. 확률이 80% 90%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장이 강한데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셨죠? 외국계 지금 아시아가 지금 주렁주렁 하고 있어요. 자, 니케이는 맞습니까? 이거 니케이는 플러스 0.3% 상승. 그 다음에 대만, 야, 대만 쪽이 안 좋네요. 마이너스 1.12. 이거 저점 깨는 장대 음봉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홍콩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이너스 같은데 마이너스 1.54. 중화권이 안 좋네, 그죠? 안 좋아요. 우리나라 중국하고 동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중국이 이리 많이 빠지는데 왜안 빠지지? 야, 좀 수상해요. 뭐가 흐름이. 분봉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분봉 있나 없나?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아, 분 있네. 분 5분 주구장창 빠졌거든. 분명히 11시도 그렇고 아침에 빠져 시작해가지고. 야, 수상해.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중국 이리 빠지면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같이 빠지거든요. 너무 안 빠졌어 지금. 플러스 만들어놨, 아, 플러스도 있고 물론 코스닥이지만. 야, 대만도 이렇게 빠지고 홍콩도 그만큼 빠지면 데미지가 제법 있을 텐데, 이상하네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 관련해서 분명히 연간도 좀 있다고 판단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잘 체크하십시오.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긴장 딱 하고 계십시오. 자, 환율 볼게요. 환율이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환율 쇼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아직까지 자유로운 모습은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냥이, 방송 안 들어오냐? 아, 방송 선생님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겠네. 아니, 쉰다 그랬던가? 쌤 방송하는데 전부 잡담해라. 혼난다, 전부 다. 자, 환율 아직까지 용인할 만한 상황까지는 지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오늘 외국계 매수세, 이거 제대로 된 매수세 아니에요. 막판에, 장막판에 크로스 된 거예요. 아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을 좀 잡아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장 초반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셔라. 선물 들어오니까 안 밀리죠?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중국하고 홍콩하고 가권하고 좀 밀리는 거 봤을 때, 야, 반등하는 게, 예, 반등하는 게 아직까지 좀 그렇다.
안심하기 이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최현정.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방향 잘 알면 당신이 잘하세요, 잘. 뭐, 어디, 뭐, 할줄 몰라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안전하게 끌고 가려니까 팔았지. 그거 내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안 팔아요. 당신만 잘난 줄 알아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진짜. 방향성 잘 아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딴 거는 아주 잘해가 다 맞췄네. 그죠? 이때까지 틀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럴 때왜 칭찬 안 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듣긴 듣는, 듣는가 보네요. 아이고, 참. 와,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 듣고 있어요? 갑자기 또 열받으려 그러네. 오늘 빠졌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장이 폭락해가지고. 외국인 사는 걸 누가 몰라요? 기간 외국인 쌍끌이 한다고 사자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 앞에서. 여기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지. 왜? 손해봤어요? 더못 먹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전부 다. 쇼크 갑자기 빵 맞으면 어떡할 건데? 당신보다 수안 낮으니까 밤나라 뭐 나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잊을만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니? 짜증나게. 이름 왜 바꾸는데? 요. 부끄럽습니까? 왜 본인 이름 말고 바꾸는데? 요. 본인 이름 나오면 뭐 쪽팔리는 모양이지? 됐고요. 삼성전자. 자, 44,000원대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장 초반에 들어갔어요. 그죠? 시장이 흔들리니까 리스크 관리했다니까요. 리스크 관리했습니다. 현금 쥐고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는데, 박살나가지고 깨지면 할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뭐라 이야기해도. 인사를 하긴요. 이 자식아, 저 자식아, 건방진 새끼야, 이러고 하는데 무슨 인사를 하고 있어요. 쟤한테 요겐 구자예요, 구자. 이름 바꿨어요. 쪽팔리는 거 없지? 이름도 바꾸게. 참.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한단 소리가, 아이고, 참. 그래 잘하는데 셀트리는 빠진 거 말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 셀트리는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렇게 수급 좋고 잘하는데 수급 이거 오늘 빠지고 있는데 던졌나 안 던졌나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도 못 하겠지만 지키고 있는다며 여기 임금부터 계속 밑으로 빠질 때 동안 빠질 동안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언제부터 들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마는 밑에부터 들고 있는 거 아는데 이거 다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요. 밑으로 이 깨지면 어떡할 건데요? 안 던졌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서도 안 던지고 다안 던지는데 던졌겠습니까? 본인이나 잘하세요.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건방지네 어쩌네 하면서 들어가 듣기는 말라 듣는데 진짜 열받네 진짜. 내처럼 배려 많이 했으면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며칠 있다 다시 들어오고 뻗떡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인사 한번 하자는데 내한테 인사하라 그랬습니까? 인사 한번 채팅방 사람한테 안 하다가 나가면서 열받아서 내가 내보냈어요 솔직히. 예? 채팅방 들어와가지고 평생 입을 빠꿈을 안 하더만 자기 수익 났다고 올리더만 나머지 하나 봐달라. 열받아서 보냈어요. 그 앞에는 나갔다 들어왔다 안 했습니까? 예?
몰라, 모르는 바 아니지. 아, 명령 때문에 좀 나갔다 올게요. 말 한마디 하면 덧납니까? 본인은 무슨 배려가 그렇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차단했어요. 그런데 댓글에다가 어이, 어이, 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앞전 댓글 보세요.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어? 아이고, 참. 본인이 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왜 채팅방 사람들 욕하는데 내만 욕하지. 따라오는 사람이 10명이 되네 안 되네 2700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너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딱 엎어줄래요? 겸손이라고는. 그래, 몇 달 그렇게 같이 있다가 나갈 때 그렇게 욕하고 나간 게 잘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됐고요. 열받잖아요. 또 들어와가지고 한단 소리가. 아이고, 참. 봅시다, 여러분들. 휘청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돌아가는 꼴이.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말 틀렸습니까? 현대건설 뭐 외국인 그걸 분석 못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 알고도 던지는 거 있어요. 그럼 앞에 다 맞은 거에 대한 칭찬도 같이 하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가지고 현대차도 9% 넘었고 삼성전자도 8% 넘었고 야, 앞에 끝내주고 왔는데 현대건설은 좀 아깝긴 아깝네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왜 꼭지버가 현대건설만 이야기하는데. 아, 이거 참 웃기네 진짜. 모든 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자기 입장만,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된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대건설을 내가 손해보고 팔았습니까? 먹고 팔았어요. 더 못 먹어서 아쉬울 뿐이지. 응? 되게 아쉬운 건 아닙니다. 예? 전략대로 하다 보면 아쉬운 면도 조금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손해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못 먹은 거 손해라고요? 아이고, 셀트리온 안 던졌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는데? 어저께 사고 있었는데. 예? 또 뭐 어중중하게 버티고 그러면 2% 까질 겁니까? 본인 안 던져서 쓸 거잖아. 2% 그래 맞았죠? 안 맞았는가 모르겠다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열받네 진짜. 셀 2% 빠진 게 대북주로 먹은 것보다 많이 까졌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영 놀라네, 진짜. 아, 무슨 말 하는가 듣다가 딴짓을라고 듣고 있는 모양이네. 아이고. 불쌍습니다. 불쌍해. 예? 그 시간에 마음 수양이나 하세요. 한마디 해줄게요. 무료봉사 연락이 한 사람한테 자식아, 어리석은 자식아, 금방 떨지 마라고. 여러분, 제가 금방 뜹니까? 여러분들한테. 금방 뜬다 생각하면 2번.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당장 춤을 추시고 주변 사람들이 있든 없든 아니다 고맙다 생각하면 1번 눌러보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3명이네 2번 안 넣으네. 아까 2번이라 했으니까 춤추면서 2번 눌러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싫은 사람들, 별로다 싶은 사람, 뭐, 건방지다. 어리석다. 그래 생각하면 2번 누르고 춤추라니까, 지금. 2번 오해 하나도 없지? 아유, 제가 한 3일 동안 속으로 확 가라앉힌다고 제가 내가, 하, 진짜 많이 참고 있구만. 들어와가 또, 진짜 씨 쌍욕이 날아가려고만 지금.
소리 삑삑하고 있어, 진짜. 인원님,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제가 요새 남북 경협 쪽을 보기에 싫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거 말 갖고 있어, 남북 경협.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자꾸 생각나서 보기 싫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찌질한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는 행동이 찌질할 뿐이지. 자, 어쨌든 이상합니다.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해요. 중국이 그만큼 빠지고, 홍콩 가권이 그 정도 빠지는데, 뉴스 아는 사람, 알려주세요. 그거 치고 너무 견조한 거 아닙니까? 전 너무 견조해요, 솔직히. 그거 치고. 물론, 주가가 위치한 위치가 좀 다르긴 해요. 뭐, 중국하고는 또 다를 바도 없지만, 가권하고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른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자. 옆에서는 뭐, 무역 보복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홍콩하고 중국하고는 연동이 비교적 많이 되는 거 제가 예전에 좀 체크를 했는데, 대만까지 이렇게 잘안 됐거든요, 사실. 대만이 중국 영향권이라고는 생각 잘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근처긴 한데, 홍콩이야, 중국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대만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대만도 쇼크가 제법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아권 흔들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긴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대만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까지 쳐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해 종합 계속 쳐지고 있어요. 여기 저점 간들간들합니다. 내일이라도 퉁 깬다. 그러면 한 2%대 빠진다. 절대로 우리나라 상관없지 않습니다. 니케이 박스권. 니케이 박스권. 야, 니케이도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진짜 문제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좀, 다른 나라보다 밑에 처져 있는 거 맞긴 맞아요. 그래서 안 빠진 거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빠졌다고 말하기엔 너무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여러 가지 상황이. 유튜브가 아직 후져가지고 못 들으게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글은 못 남기게 만들 수 있는데, 못 들으게가 안 되네요. 그것 좀 진짜 좀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이.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여러 가지, 지수가 흘러가는 흐름,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간다까지 아주 확률 높게 맞추고 있는데, 헛소리 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기분 많이 잡쳤습니다. 됐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방송 끊고 갈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대한민국 주식 무료 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위 지인들에게 괜찮게 한다 싶으시면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톡 날려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막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옆에 보면 슈퍼챗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호님께서 또 30만 해주셨는데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갑니다. 내니 눈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